너무 어렵다. 에스컬레이터 인터는 걸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 도착하겠습니다. 4호차 고객께서는 열차 지나갈 뒤쪽 출입문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시면 열차 지나갈 왼쪽입니다. 아, 잠깐만요.
가까운 여행을 위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역 승강장과 열차 안 모든 것은 금연구역입니다. 열차 안에서 흡연 시 철도 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라지역 내리실만한 열차 가는 방향 오른쪽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성 가는 게 이것도 가고 아주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 확인해. 제자리 3번인데. 아니, 그냥 아무데 앉으세요. 여기 뭐 실거리래갖고 제자리 내 자리 없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앉아버려. 내 손이 벗고만 해도 맛있네. 만 원에 이렇게 하면 한 번. 찬물에서부터 물 넣고 콩나물 끓듯이 끓여요.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는 밥도 해먹고 된장국도 끓여먹고 얘는 밥을 못 해먹어. 향이 좀 진해서. 아,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네? 아우라지 갔다가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라. 아. 왜냐면 이번 장이 신나라니까 오늘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잡숴보세요. 끓여서 잡숴보시면요. 한개 시킨다고. 첫 숟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다는 느낌 바로 납니다. 여기다 넣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걸 좋아하세요? 여기 저 뽕숭악상이 다 왔었는데. 아, 네, 네. 장민호가 이걸 사갖고 갔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장민호 잘생겼죠? 어, 진짜 잘생겼어. 실제로 보면. 번쩍번쩍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아, 여기다 그냥 놀라고. 아, 그래도 혹시 쫄질까 모르니까 언니, 그거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해. 맛있습니다. 10년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때려치고 제주도로 날렸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는 기차가 습관이었으니까. 아, 여기요? 원래는 좀 오지같이 탄광지역이어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는 탄광지역이어가지고 오히려 그때가 더 훨씬 경기가 좋았죠. 아, 경기가. 예. 그, 여기는 약초하고 나물상 나물이 많은 동네. 이게 이제 지정신문에 나갔던 거예요, 그죠? 네. 네. 아, 부모님이 이거 진짜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근데 어디 왜 밀러요? 저희 응용해요. 아, 이게? 소수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1542여차 전부터 빌려고 이거. 오, 오늘 그래도 맛있어요.